자, 여러분, 그래서 난로는 언제 꺼내야 되느냐? 보통 우리 캠퍼들 사이끼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글날 꺼내서 어린이날 넣어라. 다녀. 화장실 어떻게 다녀? 너무 먼데? 대박. 아직 텐트도 안 돼. 끝이 아니야. 없어졌어. 저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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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어떻게 다니지 별로? 짠아,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짠 캠핑의 짠비지입니다. 짬입니다. 자. 네, 오늘은 이제 저희 오늘 2박 3일 드디어 가족 완전체로 저희가 캠핑을 오랜만에 합니다. 그렇죠? 지금 어디인가요? 여기 양평 비룡숲 캠핑장입니다. 네, 여기 양평 비룡숲 캠핑장입니다. 여기 이번 비에 수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다가 지금 거의 다 복구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간만에 와봤더니 굉장히 또 이뻐지고 정비를 새로 한 것 같아가지고 더 깔끔해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저희가 위치한 이 사이트는 데크 사이트고 약간 위쪽에 위치한 사이트예요. 그래서 저희 사이트 한번 보여주면, 자, 이런 지금 요 위에 있는 사이트고요. 겨울에 묵었던 데는 저쪽에 묵었었고, 이 운동장 앞에 방방이가 있고 화장실이랑 게스트 매점, 그리고 저쪽이 찜질방까지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오늘 날씨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피칭부터 좀 하고 저희 밥을 먹을게요. 밥을 아직 아침을 못 먹었어. 아, 그래도 여기 오늘 확실히 연휴라서 진짜 많이 막혔어요. 진짜 많이 막혔어. 그래서 일단은 피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Go go go. Let's move. 격렬하게. 나는 1에서 0점으로 했어. 흔들릴까봐. Take my hand and let's fly away to another galaxy. Hold me close, I want to feel your love. Together we are free. Just be with me. Just be with me. Just be with me. 아. Now we're one with the sun over our heads, and at night we'll be the stars. We can go any place that we want to. I don't care if that's too far. Take my hand and let's fly away to another galaxy. Only close I want to feel. 근데 이번엔 여성스럽게. 여성스럽게는 무조건 남자가. 아, 여성스럽게. 아, 요구, PD의 요구를 다 들어야지. 어머, 여기 X자가 있군요. 여기 이렇게. 어머. 깜찍하게 여기 이렇게 하지마. 그만해. PD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지. 내꺼만 하지 말라고. 요염하게. 요염한 거야 지금. 굉장히 요염한 거야.
어, 비 하면은 비 안 오면 안 해도 된다면서요. 쪼 빼야지. 쪼 빼를 할 때는 이걸 해야지.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새 텐트. 드디어 새 텐트. 에르젠의 새 텐트를 게시하겠습니다. 무슨 텐트인지 되게 궁금하시죠? 안 알려줄 겁니다. 저 그냥 칠게요. 뭐지? 신상 텐트 라운지 쉘터 시즌5입니다. 아, 같은 텐트를 샀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 저희가 뭐 저 에르젠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시즌4 말고 시즌5가 또 나왔다고 하는데, 좀 저희가 구할 기회가 돼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 언제 샀지? 3월달인가? 4월달에 샀는데 이제 지금 한 5개월? 5개월 만에 처음 언박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무 1? 정무 첫 번째 할 때 산 거 아니에요? 정무 첫 번째 할 때, 아, 저 그때 샀다가 그때부터 안 꺼내고 지금 첫 언박싱을 하네요. 자, 어떻게 쌓여 있는지 잘 봐야 돼. 나중에 이렇게 이대로 그대로 패킹해야 되니까. 열면 문이 열리네요. 자, 어우, 굉장히 깔끔하게 패킹이 되어 있네. 이렇게 항상 접어 다녀야 되는데. 그라운드 시트. 이것도 광클해갖고 한 거죠? 엄청 했죠? 장난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께 성공 노하우를 전달하는. 그거 전달하면 내가 못할 수도 있잖아. 하셨잖아요. 아, 그렇지. 뭐 했는데. 저도 또 할 게 있으니까. 또 산다고요? 일단 이렇게. 이 삼각형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얘를 펴야 되겠다. 야, 이건 못해. 못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텐트 처음 나올 때만 할 수 있는. 크게 해서 반 접은 거 아니야? 크게 해서 반 접은 거야. 어, 다시 접어봐. 다시 또 똑바로 지금처럼. 그리고 접어. 엄청 커졌는데? 우리가 하는 대로. 그래서 난로는 언제 꺼내야 되느냐, 보통 우리 캠퍼들 사이끼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글날 꺼내서 어린이날 넣어라. 그래서 오늘이 사실 10월 8일이에요 오늘부터는 난로를 들고 오려고 가지고 왔고요. 어, 사실 뭐 낮에는 괜찮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이제 밤에 잘 때 쌀쌀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밤에 잘 때만 좀 최하로 틀어놓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난로 자체가 한겨울에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그런 화력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최저 화력으로 하루 종일 때우면서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화력으로 오늘 밤을 잘 수 있을지, 아,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뭐 필요가 없긴 합니다. 네. 왜냐면 지금 같은
날씨는 저는 그냥 그 전기장판 하나만 있으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워낙 추위를 많이 타시는 아미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오랜만에 보네요 날로. Mountains on the cans, blue. Need one for both hands, baby, grab two. Lay out on the front and get your tan on. Water to my knees, 100 deep out of the sandbar. I'm keeping track of time, fuck a last car. Eyes on the prize, everyone looking like, who she? Maybe off one in that two-piece. Water pit is my intentions, I could make it splash. What's the cost of risking it all? I can pay in cash. 간만에 우리 라운드 세트를 쳤더니 아, 형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지금 한 3시간 한 것 같은데. 아빠, 맥주 먹으면 더 머리 안 좋아지는데요? 머리가 안 좋아지는데 아빠 지금 일단 이거랑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 짠, 짠, 짜기비. 아, 잠시만요. 짠, 짠, 짜기비. 짠, 짠. 양평 왔으니까 양평 넘버원 막걸리 뭡니까? 지평, 지평 생막걸리 아닙니까? 저희가 또 지평 지나왔어요. 지평 생막걸리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지저분한데 저 아빠 맛있는 술 먹으라고 시원한 술 먹으라고 이 옆에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진흙탕이 돼버렸어. 이게 향단을 한번 따라보더라. 향단은 없어. 어허, 향단이 아빠가 한잔 따라보너라. 상단아, 어디 갔어? 제가 대신 따라 드릴게요. 누구냐, 너는? 전, 이거 안 흔들었네. 얘 방자야. 얘 많이. 얘 흔들어 드리겠어. 누가 마님이야. 얘 마님. 보시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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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비.
대충 한 대리 붙어 있고 뭐 대충. 자, 해가 넘어가자마자 지금 쌀쌀해졌어요. 쌀쌀해졌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운지 질터 제가 지금 몇 개월 만에 끓였더니 이거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거 뭐를 다른 거 가지고 지금 뭐 신난가 뭐 가지고 신난가 뭐 이거 가지고 지우라고 했던 거 옛날에 본 거 같은데 하얘져 가지고 이거 안 지워집니다. 지금 큰일 났네요. 거의 무슨 얼음이 연 거 같이 됐고요. 일단은 틀어주기 전에 이렇게 난로 정렬 시켜줘야 되죠. 네. 정렬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 켜보겠습니다. 그럼 불이 붙고 있는 거 보이시죠? 초반에 그을음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외부에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한번 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불이 잘 붙고 있어요. 한쪽만 이렇게 붙지 지금? 이쪽은 불이 안 붙고 있는데 붙겠죠? 1시간 이상 일단 등유를 먼저 넣어놓고 심지는 충분히 적셔준 상태라서 일단 틀었을 때는 바로 불은 붙었고요. 이 중간중간에 이제 불이 끊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저랬던 건지 아니면 오랜만에 켜서 저런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까지 더 많아. 대박. 해볼게. 엄청 고소해진다. 이 파전이 파전이라고 하기보다 진짜 해물이 진짜 많이 들어가서 해물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계란이 들어가구나. 계란이 들어가서 점점 고소해지네. 파전 보면 위에 계란물 뿌리잖아. 여러분 진짜 곧 출시되니까 한번 진짜 드셔보세요. 막걸리 먹으니까 어때? 맛있어. 맛있어?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거 맞지? 아 그럼. 내가 한 거잖아. 물도 내가 넣고. 맛있어. 그러니까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도 이 정도 다 그냥 넣어가지고 하면 괜찮겠네, 그치? 그렇죠. 너가 해서 맛있는 건가? 내가 해서 맛있어. 영상을 보시면
다 잘 만드시, 맛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막걸리, 막걸리를 주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유튜버이기 때문에 일단 막걸리 안주, 파전. 네, 파전이 제일 먼저 나올 거야. 파전과 김치전. 그 소주파를 위해서 저희가 부대찌개. 네, 부대찌개도 같이 나올 겁니다. 치즈 부대찌개. 짠짠. 오징어 진짜 맛있다. 오징어랑 홍합이랑 새우랑 막 씹히는 게 엄청나요. 달래. 달래 간장. 달래장. 안에 뭐 들어있게? 알아맞혀봐. 새우. 또. 파. 또. 치킨가루. 또. 달래. 달래, 어. 달래 간장인가, 달래. 또. 몰라. 기름이 많이 먹었는데? 아닌가? 아닌가? 야, 이거 맛있겠다, 야. 아침에 또 우리 비 소식 때문에 또 이렇게 이른 기상을 했죠. 갑자기 오늘 오후부터 이제 비가 온다고 했어요. 근데 뭐 그냥 오후에 오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사실 이렇게 아침부터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또 설거지하러 갔더니 옆에서 아침부터 비가 오고 있어, 막 저녁에 오는데 저녁에 오기로 했는데 그러는데 괜히 죄송한 마음에 찔렸지. 어제부터 안 온 게 어디야. 어제부터 안 온 게 어디야. 그러니까 됐어, 이제.
어때? 너 다 따봉인 것 같아. 어? 맨날 따봉한 것 같아, 너 그냥 아무렇게나.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서 그래? 오케이. 김치도 그냥 엄청 먹는구나. 냄새 엄청나네, 우리 애들. 김이 상궁, 김이 해봐. 어. 응? 김이 먹는 걸 김이라 그래. 먼저 먹는 거. 어떤지 한번 먹어봐. 후 불어서 먹어. 응? 맛있어. 맛있어? 꿀맛. 맛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들어갔다. 이번 제대로 들어갔어? 김치 넣을까? 내리기 시작하네. 엄청 크지. 와, 진짜 크다. 와, 잘 타겠다. 말려가지고 내야 돼. 말려가지고, 그렇지. 여기까지만 다야. 아빠 열로 던져놨어. 이게 다야. 앞에도 있네. 네 앞에도.
땅캠핑 카페에서 다른 카페에서 재밌는 걸 보셨다고 이걸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구입을 해봤는데 우리 그 다이소에 이 단용 의자 있잖아요. 이거를 색깔별로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을 이렇게 제가 사봤는데 색깔을 다르게 서로 교차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빠지네. 땡기기만 하면 빠집니다. 너는 내가 시켜주려고 그랬지. 어떻게 우유가 와서 안 까려는 거야? 따로 껍질을 안 제거하고 엄마. 이왕이 좋아해 나와서 먹어. 따뜻할 때 먹어. 비가 와가지고 뭐 나가지도 못하고 안에서 맥주 먹으면서 치킨에다가 한잔 하겠습니다. 자, 자, 짱개비! 자, 야. 자, 짱개비! 이렇게 이쁘게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했네요. 고추를 좀 그을리면 더 괜찮을 것 같아서 했는데 실패했어요. 아빠가 비밀을 해보겠어. 응? 아빠가 비밀을 해보겠어. 네, 아빠가 만든 치킨을 맛있어. 아, 뜨거. 아빠가 왜 뜨거워? 뜨거워. 안 더 먹어.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 더? 더? 안 해가 조금. 근데 소스 없네. 맛있다. 맛있어. 아, 여기다 소스 있으면 딱인데.
국물이에요. 아빠 오랜만에 온다고 아빠가 엄청 준비한 거야. 그만. 와, 아빠 이거 봐. 더 배불러? 있는 거 다 보여. 있는 거 다 보여. 아이스 아이스. 그래도 같이 먹어야 돼.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어. 아, 맛있어. 맛있어? 이틀. 네?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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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역시 비가 오는 그 텐트 안에서는 정말 꿀잠을 너무 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날씨가 지금 비가 오는 이 지역 청운면이 12도예요. 12도. 난로가 없으면 당연히 춥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저는 괜찮은데 추위를 많이 타는 이 라미님이나 이유는 굉장히 추워하는 그런 날씨예요. 난로가 이제부터는 꼭 필요하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난로를 풀로 돌렸을 때 기름은 7.5리터, 8리터 정도 썼어요. 1박 2일은 한 10리터, 그리고 2박은 20리터는 가지고 오셔야 풀로 원하는 만큼 2박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끄셔야 할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름이 많이 들고요. 기름값이 또 무서우니까 조금 아껴가면서 약간 추워가면서 껐다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나? 맛있다. 안 돼? 맛있다. 젓가락 계속 가는데? 맛있게.
막걸리가 느린 마을 막걸리도 좀 많았고 옥수수 막걸리. 자, 오늘의 막걸리는 우리술, 우리술에서 나온 톡 쏘는 옥수수 공동. 남미님의 옥수수 막걸리에 대한 그 이 동경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어떤 남자랑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먹었던 그 옥수수 맛, 그 공동주 맛을 꽤 차고 있습니다. 일하는 중간에 마셔서 맛있을 수도 있어요. 아, 씨. 일하는 중간에 마시면 제일 맛있지. 춘천에 출장 갔었어. 어떤 새끼랑 먹었는지 걸리기만 해봐. 너! 아, 아빠! 아빠! 이렇게 늦게 나오냐, 왜? 어, 텐션 진짜 와. 자, 고기비! 자, 고기비! 간만에 시원하게 오네, 비. 좋다. 텐트, 새 텐트만 열면 아니면 비가 아주 그냥. 자, 오늘 처음 빗질한 거예요. 텐트 시즈닝이지, 이거. 이게 텐트 시즈닝이야. 날씨가 굉장히 좀 추워졌어요. 바깥의 온도는 거의 이제 한 자리가 된 것 같아요. 10도인데 여기가 숲속이다 보니까 한 8, 9도 이 정도의 바깥 온도가 된 것 같고, 오늘 난로를 안 가져왔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난로를 이제 켜놓고 세큘레이터 쪽으로, 저희 이너텐트 쪽으로 쏘고 그러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좀 자고, 막걸리도 많이 안 먹었어요. 오늘 일찍 자고 내일 비 소식이 또 있어서 비 안 올 때 후딱 치워야 되거든요. 철수를 위해서 일단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되기 시작하네. 이쪽에는 빨리 말리고 갈 수도 있겠네요. 루프탑 사이트. 저 자리. 저는 저 자리도 뭐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미님이 화장실 개수대 갈 때마다 사람들 다 쳐다보고 주목받을 것 같다고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뷰가 이렇게 다 보이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히 비가 많이 와서 여기 원래 말라있는데 개울이 좀 생겼고요. 사이트 제가 막 설명은 안 드릴게요. 사이트 설명은 안 드리지만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런 쪽으로 사이트가 쭉 이어져 있거든요. 저쪽도 마찬가지로 계단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 사이드에도 자리가 또 있고 자리는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그냥 잡으면 됩니다. 대신 이쪽 좀 멀리 잡으면 개수대 화장실 이 부대 시설이 조금 멀어요. 그 점을 좀 감안하고 자리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올라가면 이제 여기가 보통 1층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2층으로 이제 좀 올라가면 저 위에 또 게스트랑 또 있어요. 화장실이 이번 BPA 입으면서 사실 좀 정비를 다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도 연못이 또 하나 조그만하게 생겼고 이쪽 사이트를 또 다시 정비를 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이쪽도 괜찮겠네. 여기가 진짜 없던 개울인데 지난번 그걸로 생겼어. 지금 개울이 태풍이나 비 많이 올 때 이 개울이 이 조그만한 개울이 생겼네요. 이 라인 계곡 라인은 있긴 했는데 물이 거의 내려오질 않았어요. 네. 근데 저게 생겨버렸어. 그리고 보시면 여기 위쪽으로 나무 내려가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죠. 이쪽으로는 이렇게 데크 사이트가 좀 있습니다. 이쪽 데크 사이트는 저 위쪽에 또 개수대랑 화장실이 또 있어요.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 위쪽은 예전에는 뜨거운 물은 안 나왔었거든요. 저 위쪽에도 저 이 사이트 말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사이트가 있는데 그쪽은 아이캠퍼에서 3년간 임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캠핑장을. 이렇게 양쪽으로 데크 사이트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사람이 계셔서 많이는 안 갈게요. 그리고 이쪽이나 이런 데도 개수대가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몇 개 있고요. 뭐야? 위에 자리도 완전 고립된 자리. 근데 이제 개수대랑 화장실이 굉장히 멀다. 이 정도. 저 밑에 가서 이렇게 가야지 갈 수 있는 그런 데고요. 여기가 그 아이캠퍼가 한다라는 그 자리입니다. 지금 개수대 화장실 거의 다 지금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조금만 공사만 더 하면 여기도 개수대 화장실이 들어오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나중에 여기서 정모 한번 해야겠네. 자리 굉장히 좋아요. 불멍 뭐 잘하고 있어? 나무다리 만들었어?
이거 그냥 꽂아놔야겠다. 날씨가 계속 햇빛을 쬐었다가 그늘이 졌다가 이게 심상치 않아가지고 지금 거의 대충 말렸거든요. 거의 다 말렸거든요. 털수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오늘 뭐 아침 먹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빚어지면 또 난리 나. 해봐. 시끄러. 씨. 이게 손맛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여기 어디다 다 끝냈습니다. 지금. 역시 우리 컴백 캠퍼님들이 이렇게 지어놓은 그런 얘기는 하나 틀린 게 없어요. 한글날 난로는 한글날 꺼내서 어린이날 집어넣어라. 아,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오늘 정말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는 난로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너무 추웠지만 따뜻하게 잘 지내고 그러고 갑니다. 너무 좋은 캠핑장, 너무 좋은 사이트에서 우리 선배님들과 2박 3일 보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밥!